실력업입니다. 제한된 범위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때 2차 합 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제한된 범위에서. 근데 실수 A값이 아닌 것은 객관식이죠. A의 범위를 찾습니다. 그 A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난 이것은 제한된 범위니까 그래프 싸움이에요. 2차 방정식이건 2차 부등식이건 그 그래프로 가는 겁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래서 최고차 함수의 개수가 음수니까 하나의 약속. 최고차 함수의 음수면 양수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난 이놈을 fx로 잡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그럼 대칭축이 뭡니까? x는 마이너스 2의 번의 b, 2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제한된 범위가 어디입니까? 1부터. 1은 여기 가까이 있겠고 4가 여기 있는 겁니다. 4까지.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집니다. 그때 이놈의 최대값은 당연히 얘가 맥시멈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얘가 미니멈이 될 겁니다. 근데 이 1부터 4까지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려면 가장 큰 최대값이 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함수값이니까 y값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a의 범위를 찾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해 되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최대값은 뭐죠? F4입니다. 여기다 4를 대입한 요 함수. 여기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럼 4, 4, 16. 빼기 16.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찍 없어질 것이고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있겠고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양변의 마이너스 곱해주면 A가 2차 합동을 풉니다. 인수분해죠?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완전제곱, 이거 합차공식 0보다 크나 같습니다. 따라서 a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겠고 또는 a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이런 a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쫓아오시죠? 그때 만족할 뭐 a값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 4는 여기고 마이너스 3도 여기고 마이너스 2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고 1은 여기와 여기 사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정답은 4번. 2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값이 아닌 것은 4번밖에 없는 겁니다.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이고. 됐죠? 그래서 2차 함수를 푸는데 그래프다. 제한된 범위면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야. 범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